이번에는 조금 흰 배합을 네 만들어냅니다. 살짝 고민해보고 있는 조재호 선수. 네. 네. 확실하게 지금 앞돌리기로 네 선택을 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점수는 5대 0. 앞선 공격에서 큐미스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네. 자, 뭐 노병찬 선수의 추격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서 조재호 선수 너무나 편안한 상태에서의 지금 공격이에요. 네, 이번에도 점수 이어가고요. 큐미스 이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집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를 사용하는 공략에서 사실 조재호 선수의 강점이 많거든요. 네. 오히려 조재호 선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 형태에서 좀 실수가 사실 더 나옵니다. 조금 위험했어요. 네. 네. 간발의차로 피했고요. 점수 만들어집니다. 넉점을 올리면서 7대 0. 자, 조재호 선수 뭐 표정을 봐서는 완벽하게 내공이 먼저 간다는 판단 하에 지금 뭐 득점이 된 걸로 보이는데 네. 아, 저런 부분도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예민하게 공략할 필요는 있고요. 오, 세워치기 좋아요. 아,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불꽃쇼. 조재호 선수의 불꽃쇼. 네. 감상을 하고 계시고요. 안쪽으로 네, 옆돌리기죠. 네, 확실하게 짧은 쪽. 네. 노란 공. 네. 네 맞춰냅니다. 자, 6점을 몰아칩니다. 점수 9대 0. 조재호 선수가 너무나 편한 상황에서 지금 뭐 또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아, 지금 뭐 계속해서 득점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노병찬 선수가 손 쓸 틈이 없는 상황인데요. 아, 회전량 충분해요. 네. 네. 7점. 점수 연결됩니다. 네, 노병찬 선수도 이런 경기를 한 번 정도는 뭐 이렇게 또 치러보고 분명히 이 PBA 무대에서 느껴봤을 텐데 또 이런 공격력은 또 못 봤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 조재호 선수의 이렇게 한번 폭발하는 느낌을 오늘 느껴보고 있는 노병찬 선수. 앞으로 이런 경기들이 또 나오게 되면 노병찬 선수도 분명히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역시 경험이 피와 살이 되는 거니까요. 네. 노병찬 선수가 참 강자들하고 많이 붙는데 그중에서 쿠드롱 선수와 좀 많이 붙었어요. 네. 아, 이렇게 얇은 두께까지. 네. 네. 자, 10점. 10점을 올립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 어떤 형태의 두께도 지금 다 보이는 상태예요. 조재호 선수가 원하는 대로 또 맞춰내고 있고요. 지금 완전히 몰입이 된 상황인데요. 네. 거기에 원뱅크. 자. 네. 네. 아, 이렇게 네. 와. 오늘 경기가 마무리되네요. 네. 아, 3이닝 만에 조재호 선수가 마지막 세트를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16강으로 진출합니다. 아, 어떻게 보면 노병찬 선수가 1세트 조재호 선수를 좀 일깨운 네, 네. 뭔가 잠자고 있었는데 조재호 그렇죠. 선수를 깨웠어요. 코터를 건드렸죠. 네, 그러면서 오늘 경기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조재호 선수도 이런 부분 분명히 조재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기들을 조금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세 번째 세트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느낌입니다. 네. 자, 뭐 조재호 선수 이번 대회 컨디션 나쁘지 않거든요. 네. 네, 이번 대회도 한번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도록 네, 계속해서 좋은 컨디션 유지해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16강 경기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3대 0으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